오드레스는 성형외과 원어비 남자 연예인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세계 슬럽성의 용소 정박사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여성분들 못지않게 남성분들도 눈성형을 많이 하는 추세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예쁜 눈 그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들의 세계 슬럽성의 용소 주제에 맞게 현재 가장 핫한 남자 눈성형 트렌드와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눈성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성형 상담을 해보면 많은 남자들이 이 남자 연예인들의 사진을 늘 갖고 오시는데요. 대개 대사로 떠오르는 남자 연예인분들이 요즘 남자 눈성형 트렌드의 선두 주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강씨, 박서준씨, 박보검씨, 차은우씨,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네 분입니다. 따라서 이 네 분의 눈을 현재 남자분들의 가장 대세 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쁜 남자로 대표되는 송강씨의 쌍꺼풀 라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얇은 라인이죠. 무쌍은 아닌 속쌍 같은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얇은 쌍꺼풀 선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은은한 속쌍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죠. 다음으로 박서준씨는 무쌍 연예인 하면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쌍이지만 눈이 크고 눈의 가로 길이가 길고 탁 트여 시원시원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보검씨 같은 경우엔 정면으로 봤을 땐 무쌍 같지만 고개를 약간 들면 속쌍꺼풀이 훤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매우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고 눈을 크게 떴을 때 쌍꺼풀은 안 보이지만 눈동자가 다 보임으로써 선명하고 또렷한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차오르씨는 이 세 분과는 달리 뚜렷한 인아웃 라인의 쌍꺼풀 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 쌍꺼풀 선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이 경우 몽고줄만부터 쌍꺼풀 선이 쭉 연결되어 보이면서도 많이 높지 않은 쌍꺼풀 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런 차오르씨 같은 남자분의 인아웃 라인이라면 조금은 부드럽고 약간은 화려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 연예인 네 분 셀럽들의 눈을 보면서 각기 어떤 눈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환자분 본인에게 각각 어울리는 쌍꺼풀은 무엇인지, 쌍꺼풀 없이도 눈이 커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첫 번째로 가로 길이가 길어지고 세로폭 또한 넓히는 앞뒤, 뒤뒤, 밑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쌍 눈 내교정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축 처져 눈동자를 살짝 덮고 있어 다소 졸려 보이는 눈이 있죠. 그런 눈을 눈뜨는 근육을 조절하여 답답하고 졸린 듯한 눈매를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교정하는 수술인데요. 보통 눈두덩이가 지방과 살로 두꺼운 경우에 진찰해드리는 수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엔도타임 이마 거상이 있는데요. 엔도타임으로 이마 거상술을 하면 눈썹이 올라가면서 눈이 커지게 됩니다. 눈이 커진과 동시에 두툼한 눈두덩이 역시 가벼워질 수 있고요. 흉터도 머리카락 안에 있어 얼굴 외부에는 전혀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회복 또한 매우 빠르다는 장점도 있죠. 이 수술은 눈썹과 속눈썹 사이 간격이 좁으신 경우에 추천해드리는 수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 하 거상이 있습니다. 눈썹 아래쪽 피부를 절제해서 피부 눈두덩이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수술인데요. 처진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 수 있죠. 이 수술 역시 무겁고 두툼해 보이는 눈두덩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마 거상과는 달리 속눈썹과 눈썹 사이에 거리가 좀 있어야 아래에 있는 눈두덩이 지방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피부의 두께나 지방의 양, 눈이 돌출되었는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어울리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